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 상문이라는 것이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 무속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 좀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문을 제가 아무리 상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느 경우에는 그 상문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결이 됐을 때 집안에 줄추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머지 다른 삶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상문을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 그렇지만 상문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 집안에 무속인 집안 아니라도 나에게 오는 제갓집 손님들 집안에 상문이 났다.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집안의 상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여러분들이 내 인간의 머리가 아닌 신령님의 공수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느 경우에 우리가 진짜 상문이 처지고 들고 뭐 할지 잘 분간이 안 간다. 그럴 경우에는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 어른들은 게장을 썼어요. 게장.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면 먹는 게장 있죠? 그건 뭐 바닷가에서 나오는 꽃게도 괜찮고요. 아니면 작은 게도 괜찮고요. 방게도 괜찮고 털게도 괜찮고 칠게도 괜찮아요. 그렇게 게장 담고 있는 게장을 담근다는 건 소금으로 좀 절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게장을 담그는 것은 게뚜껑의 모습이 방상씨라고 해요. 방상씨. 제가 캡처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사진으로. 방상씨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올림픽 할 때, 대한민국 할때 도깨비 문양 아시죠? 도깨비 문양. 그것이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은 동두철액이라 해요. 동두철액. 구리로 미인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지셨다고 해서 이제 치우천왕을 상징해. 치우천왕. 치우천왕이라는 것은 한단고기에 나온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아마 13대 단군 할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제가 만약에 기억력이 좀 떨어져 잘못됐으면은 제가 다시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 단군 할아버지가 1대, 2대, 3대, 4대 쭉 내려오는데 그 단군 할아버지 중에서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중국 역사서하고 비교해 볼 때는 황제하고 탕록 전쟁에서 중국 사서에는 우리 치우천왕이 졌다고 나오고 우리 한단국에서는 치우천왕이 승리했다고 나오는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 그 단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죽을 때그 사람이 이제 묻히는 광중이라 그래요. 묘지 묘소로까지 갈때그 가는 길 상에서 귀신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주변에 이제 죽은 귀신들이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죽은 귀신의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그 추천왕의 모습을 한 방상씨를 앞세우고 가요. 지금의 모습을 하면은 꼭 도깨비 형상의 탈을 맨 앞에 앞세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개를 이렇게 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딱그 모습하고 정말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옛 어른들이, 여러분들 제갓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집안 상문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친구, 친척, 가족들 상문이 났을 때, 혹시 내 마음이, 아, 오늘은 상갓집에 가는 게좀 찝찝하다. 오늘은 상갓집에 가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갓집에게도 그렇게 상갓집에 가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런 날에는 그 게장을 랩봉지나 비닐봉지에다 싸면은 한겹 내지 두겹 정도 싸게 되면은 냄새 안 나게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갈때 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초상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내 뒹그리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나와도 되고요. 내앞 발앞에다 던져놓고 발로 밟고 가도 돼요. 다만 그러면은 그것은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비닐봉지는 까서 던지라는 거죠. 비닐봉지를 뒤로 던질 때도 까서 던지고, 앞으로 던질 때도 비닐봉지를 까서 던지고 내가 밟고 들어온다. 그래놓고도 그거 가지고도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신문지 쪼가리든지 아니면은 뭐 휴지가 됐든지 A4용지 종이라든지 해서 자그마한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안전하게 내발 아래에다 놓고 그 불을 타 넘어간다. 불을 뛰어 넘어간다. 그러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상문 정도는 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극복한다. 그런데도 그것이 상문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내 직계 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시고 재작년에도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에 아니면 그 사람이 운세가 올해는 정말로 굉장히 힘든 운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을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20살이든 30살이든 21살이든 32살이든 45살이든 47살이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처방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올해는 상갓집에 아니면 요번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그걸 전해주는 것이 할 일이다 이거죠. 무조건 상갓집은 안 된다. 무조건 가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무당집에 다니는 제갓집들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무당을 뒀다가 뭐 후끈해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런 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무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무당집에 전화를 해서라도 상담료를 지불을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추상이 나서 상갓집을 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반드시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면은 혹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소지가 있나요? 라고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시면 그 무속인 선생님이 올해는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안 가면서 뭐 부조를 전해주라든지 아니면은 영안실 앞까지는 가되 여기 거기서 내가 들어가지 말고 요즘 핸드폰 좋으니까 상주를 나오라고 해서 나올에 문 앞에서 전해주면은 아예 가지 않고 내가 뭐 온라인으로 송금해 준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그 사회생활하는데 그 사람에게 체면은 치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안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영안실 문 앞에서 그 상주나 상주에 가족되는 분을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제가 오늘 여기는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여기서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부조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면은 그거 가지고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냐고 나무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로 간에 똑같은 경험들,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남의 집에 가기 꺼려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자리까지 와준 것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잘못된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 무조건이 아닌 올해는, 이때는, 이번에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번에는 충분히 아무 일 없다. 이번에는 갔다 오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무당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처럼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다 해.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 경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받아내는 신령님의 공수, 내 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여러분들 손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상의를 해왔을 때 그거에 대한 확실성 있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과 내 신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상문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는 개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소금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소금은 오히려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차라리 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보면은 무당집에는 향이 많이 있어요. 향. 향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향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 고하는 신호기도 하고요. 내 몸에 어떤 방어망을 치는 수단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당에 있는 향을 조금 부스러서 그것도 이제 주머니에다 넣든지 비닐봉지에다 싸서 넣든지 해서 가져갔다가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상갓집에서 나오면서 내 머리 뒤쪽으로 던져버리든지 내발 앞으로 던지면서 내가 그것을 밟고 지나온다.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쓰셔도 충분히 가벼운 상문이 있고 그 사람이 상갓집에 충분히 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어떤 운명이나 운세인데도 마음에서 조금 부담감이 있든지 마음에서 뭔가가 좀 그런 예방약,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런 처방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충분히 그 사람이 상갓집에 다녀와도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래도 조심스러운 상태는 그 사람의 운세가 아주 극도로 안 좋은 상태. 그럴 때는 그 해에, 그 달에는 가급적 안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내 가정에 애사, 경사가 있는 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올해 결혼식을 해야 되든지 하려고 날짜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해든지 앞으로 한 달, 두 달, 아무래도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으다. 이런 때에는 안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그 갔다 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예정돼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좀 땡겨질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집에 있던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우리 집 상문이 제대로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상문을 또 겹쳐서 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에 출초상으로 중상문, 중복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요몇 가지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제갓집에게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무속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피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속인들은 일상을 상문이라는 것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해에 집안에 이장이나 합장, 납골묘 같은 걸 쓴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그걸 실행한 해에도 가급적이면 남의 초상집에서는 안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 굿을 해놓고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사업체를 새로 해서 결혼을 새로 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진 다음에는 그런 해에는 가급적이면 남의 상문에는 조금 안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의지하고 다니시는 보살님들 무당에게 상의하시면 충분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또 갔다 와서도 충분히 그것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어떤 처방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상문에 대한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연과 사연으로 넘어가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한두 편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앞으로 무속인으로 살아가시든 일반인으로 무속인 집에 다니시면서 내 삶을 꾸려가시는 분이더라도 아마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됩니다.